스크린백트 시청자 여러분, 너 같은으로 돌아오리는 달달 샤넬입니다. 이번 인터뷰는요, 복불복 인터뷰예요. 저희가 따로 뭐 소개할 시간을 따로 드리지 않고요. 주사위로 불려서 거기서 나올 때 그 키워드를 우선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연 할까요? 네. 후이! 가장 하고 싶은 키워드하고 안 하고 싶은 키워드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가장 하고 싶은 건 스태프 찬스. 이게 뭘까? 스태프분들 춤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뮤직비디오 소개. 그럼 뮤직비디오 나올 거 아니야? 난 이거. 그렇지. 뮤직비디오 소개.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이에요? 꽝이 아니라 선물 준다던데? 뮤직비디오를 틀어준다던데? 이런 거 조금 식상한 거 같아. 저희 나오면 저희가 그냥 아무거나 시키면 해야 돼요. 꽝이네. 아니 우리가 아무거나 시키면 하신다던데? 과연 할까요? 네. 오버핸드 퀴즈! 첫 번째 질문. 나는 착한 남자보다 매력적인 나쁜 남자가 좋다. 어려워! 남기현 남자가 좋아. 착한 남기현 남자가 좋아. 착한 남자. 할까요? 하나, 둘, 셋. 저는 이상형이 착한 남자예요, 사실. 거짓말. 아, 진짜로. 나쁜 남자 매력있지 않아? 네, 매력있는 남자. 저는 이유 있어요. 저는 착한 남자가 너무 좋은데요. 제 솔로고 4번 트랙의 착한 남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실 근데 그거 알고. Next question. 네, 나는 우리 팀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 완전히 나왔다. 제가 드릴게요. 네. 아 이거 내가 제일 식당 하는 생각한 건데. 내려가. 아니 괜찮아. 본인이 해봤으니까 본인이 많이 할 거야. 나 왜 맨날 이런. 그러니까 너 참. 너 저번에도 조커 때도. 지금 마이크 제트 나왔어. 미유. 하나 둘 셋. 세상 우주에 없는 스카이로크. 이제 그 변기수 오빠가 알려주신 그 성대모사인데요. 기관차라고 저희 이제 달샵에 달립니다라는 뜻으로 성대모사 한번 해보도록 설정 좋아, 설정 좋아. 네. 잘 될 것 같아요. 벌써. 다음 사람 갈게요. 매력 씨는 매력 어필하실 만한 게 없나요? 아 저요? 우이 언니가 또 보조개가 엄청 예쁘잖아요. 그거 해도 신민아 언니처럼 이렇게 아 그거해. 그거 괜찮다. 날려주세요. 뒤. 야. 보조개 날아가는 건가요? 네. KBS